여기 뒤에 있는 이 율마의 집을 좀 옮겨주려고 하거든요. 얘가 지금 잘 안 보이죠? 이게 높이가 이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. 이게 거의 한 8년 정도 된 아이인데 지금 화분이 너무너무 작아요. 보시면은 화분이 엄청 작죠. 게으른 탓에 화분을 집을 잘 못 갈아줬어요. 그래서 이번에 화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하거든요. 여기 이 화분으로 할 거고요.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이거보단 조금 커요. 저도 뭐 한 8년을 키웠지만 전문가는 아니라서 항상 율마를 기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. 또 죽지 않을까. 너무 작으니까 화분이 답답할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큰맘 먹고 갈아주려고 합니다. 우선 화분 구멍에 망을 깔아줄게요. 집에 있는 양파 망도 괜찮습니다. 저는 집에 자갈이나 뭐 마사토가 없기 때문에 스티로폴 같은 조각으로 밑을 채워주었거든요. 스티로폴로 하면은 화분이 가벼워져서 좋더라고요. 특히 커다란 율마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다 밑에 돌로 깔면 무거워져서 옮기기도 힘든데 이렇게 스티로폴을 깔면 가볍고 괜찮더라고요. 너무 많이만 안 하면 스티로폴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. 저는 원회용 상토로 분갈이를 해주었는데요. 절대 밖에 아무 흙이나 퍼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? 율마는 분갈이가 그리 까다롭진 않은 아이예요. 흙은 털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세요. 너무 깊숙이 심겨져서 다시 흙을 채워 넣을게요. 나무가 커서 무겁더라고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이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주세요. 원래 흙은 건드리시지 마세요.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그리고 심으실 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. 큰 율마는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삐뚤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심어지더라고요. 흙을 꼼꼼히 잘 채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흔들어주면 밑에까지 흙이 쏙쏙쏙 잘 들어간답니다. 가운데 똑바로 심어졌나 멀리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그리고 흙을 너무 꽉 채우면 물 줄 때 흙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물은 수돗물을 주는데요. 저는 그냥 바로 주지 않고 며칠 두었다가 물을 주거든요. 분갈이한 후에 물을 충분히 주세요. 이렇게 분갈이가 다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